자, 이번에 설명드릴 거는 브레이킹입니다. 브레이킹 기술이 진짜 개꿀이에요. 상당히 좋아요. 이게 어마무시하게 좋아요. 처음 하실 때이 기술만 알면 진짜 굉장히 좋습니다. 이게 뭐냐면은, 자, 이렇게 길을 가다가 저 관역을 쏜다고 가정했을 때, 자, 크로스헤어를 잘 보세요. 일반적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는데, 브레이킹을 쓰면은 크로스헤어를 잘 보셔야 돼요. 딱딱 끊기죠. 이게 이해가 잘안 되시면은 제가 슬로우 모션으로 따로 보여드릴게요. 자, 그럼 중요한 게 이걸 어떻게 쓰냐, 그리고 효율이 어떻게 되나. 실제로 써봤을 때도 이게 엄청 차이가 느껴져요. 이 하얀색 선에 왔을 때저 팔에다가 쏴볼게요. 이게 안한 거, 이게 한 거. 이거는 반동이에요. 그냥 반동. 이게 다 일정하게 다 박혔지. 제가 보고 있는 것은 이동하는데. 이게 진짜 엄청 사기예요, 기술이. 그럼 어떻게 하냐?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가다가 적을 만나면 딱그 가는 방향의 반대 키를 누르면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동한다, 그럼 D를 누르죠. 자, D를 누르다가 딱 적을 알아서 A를 딱 걸려요. 이번에 왼쪽으로 가면은 왼쪽으로 가다가 A를 누르다가 D를 딱 걸려요. 그럼 앞뒤는 당연히 되죠. 앞으로 간다, W 누르다가 적 발견 멈추고, 자, 뒤로 간다, 저 앞에 저기 딱 멈춰서 쏘고. 굉장히 간단해. 이게 손에 익으면은 진짜 좋아요. 이게 활용도가 어마무시해요. 심지어 수류탄 던질 때도 그 부분 가속도가 붙어서 날아가는데, 그것도 브레이크를 딱 걸면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도 잘 날아가. 이렇게도 쓸수 있고. 제가 그거요, 저격탄 쓸때 절충을 쓸 때도 굉장히 좋아요. 애답 쓰다가 이 코너 확인하면서 가다가 이렇게 흐릿하면 안 맞잖아. 이렇게 흐릿하면 안 맞잖아. 근데 브레이킹을 쓰면 이게 바로 이렇게 맞아요. 그래서 이렇게 코너 이렇게 확인하다가 막 쏘면은 얘는 반응도 못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야, 얘는. 이걸 그냥 브레이킹 안 쏘고 그냥 이러면은 이 엉뚱한 병 맞는 거예요. 그래서 브레이킹을 안 하고 쏘려면 이게 한 0.5초 정도 기다려야 되는데, 얘는 그냥 기다릴 때 그냥 바로 쏘는 거예요. 이게 엄청 좋아요, 진짜. 이게 애답을 쓸 때가 가장 효율이 좋다고 생각해요, 저는. 그럼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,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